Of course, yeah. You know what palace mean? Palace. 요즘은 아파트 팔레스 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파트. In fact, because I have the yoga studio, I'm good job. Yeah. And <부장의 사모님들께서> 저보고 네. 특히 100만 불짜리 미소가 너무 멋있다고 왕자님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야 왕자가 무슨 팬티 하나 입고 한단말이에. 입고 잤잖아. Also, my name is Bo Sitipong Ratanapong. I'm from Thailand. So I'm a yoga champion 2008. So I travel all over the world to promote Bikram Yoga. 저는 2008년 세계 요가 챔피언인 시티퐁 라타나퐁입니다. 시티퐁. Yeah. Name to have a life. Name to have a life. 퐁 두 개인가요? 네, 퐁 두 개. 약자로 퐁퐁이네. 퐁퐁. 여기 퐁퐁. 예. 제 학생들 중에서 이제 정여원 씨나 문근영 씨도 저희 학생들인데요. 지금 여원 씨 같은 경우는 허리 라인을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이 반달 포지션을 항상 자주 하신다고 하고요. 특히 문근영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리면서도 몸이 유연해서 비크람 요가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거의 마스터처럼 잘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 포즈는요, 세계에서 딱 두 명이 되는데요. 예. 그 두 명 중에 한 분이랍니다. 이야, 영화 오드보이에서. 그렇죠. 맞아. 해서 화제가 됐던 장면인데. 그 장면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출. 지금 오. 지금 힘드죠. 오. 로카스트 스콜피언이라는 동작인데요. 이게 등과 척추의 힘을 강화하는 그런 동작입니다. 몸이 유연하잖아요. 그것을 건강하다라 증거래요. 그렇죠. 얼마나 건강하신 겁니까? 저것도 그래요. 이것도 그래요. 자, 여기서 뜹니다. 여기서 떠요. 여러분. 손가락만. 굿잡. 좀 더 남자다운 몸에 좋은 그런 동작 없을까요? So before we start the ring-a-dong dance, yes. I think we need to train the toe first. 발꿈치 단련을 먼저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발꿈치 단련법부터 알려드릴게요. And slowly up the floor. 자, 내려가야 돼요. 자, 사장님 내려가야 돼요. 앉아야 돼요. 자,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됩니다. 3, 2, 1, 탈락! 자, 자 그리고요, 자 자인이의 최고 유연한 민호 탈락, 세미 탈락, 오! 아니 근데 5, 6 이게 왜 건강에 좋은 동작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 허벅지에 힘을 딱 주고 균형을 잡아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네. 하체 힘이 굉장히 강해지고요. 아. 발목 힘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훨씬 더 남성적으로 이제 보이는 허벅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아이고야. 저희 티아라도 춤을 그렇게 건강 버전으로 해주실 수 있나요? 티아라 분들을 위해서는 네. 그 아름다운 몸매를 위해서 이게 혈액순환에 좋고 그리고 팔, 다리, 허벅지, 힙업에도 모두 좋은 그런 동작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힙, 등허리, 팔 이쪽이 아주 좋다는 그쵸? 네 맞아요. 좋아요. 뮤직 큐! 버텨! 티아라 버텨! 잘한다 버텨! 효민 버텨! 예! 킥 당겨! 쭉! 가슴 밀어? 조심 잡고 조심 잡고! 치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얼마나 유연한지를. 자 10초 도전! 됐. 준비! 시작! 1, 2, 3, 4! 좋아! 할 수 있어!
네, 집중, 집중, 집중. 진짜 한다. 다섯. 그래서 심페디가 좋아? 막 좋아? 좋아? 요즘 진정 블루 질병에 굉장히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I think for the most important, I think in yoga you need to learn to breathe because breathing is a basic for when you do yoga. 요가의 가장 기본이 호흡법인데요. Yeah. 사실 일반 사람들은 호흡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폐의 10%밖에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 그 요가식의 호흡법을 이용해서 인플루엔자나 뭐 플루 같은 그런 질병에서도 예방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유용한 동작입니다. 굉장히 쉽고요. Inhale, breathing. Inhale, use the nose and through the throat. The solid is like snoring for 6 seconds and then exhale, use the mouth. So inhale, exhale. 아니 이걸 사랑하는 사람끼리 바라보고 하면 더 좋겠어요. 야 괜찮아. 오. 안도 더. 신. 전 인헤일. 코로. 코로. 예. 들이마시고. 코로 들이마시고. 6초간 들이마십니다. 6초간. 6초간. 자 입으로 그 내뺄 코고는 소리 같은 거를 입으로 내야 돼요. 네, 코고는 소리가 납니다 지금. 이게 끝난 다음에요. 왜 이 호흡법이 이 면역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제 하루에 20세트, 그러니까 10번씩을 하는 걸 한 세트로 해서 하루에 20번 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폐를 100% 쓰면서 호흡을 하기 때문에 몸에 이제 산소가 더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혈액 순환에도 더 도움이 되고 굉장히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분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웃음을 선사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갑니다. 숨을 이렇게 슬프게 이렇게. 숨을 들어 마시고요. 시작. 자.